청년이 처음으로 장모님 댁에 왔어요. 노부부가 아직도 화로로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길가에서 몇 개의 타이어를 주워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휠 허브를 꺼냈어요. 이 청년은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계속해서 지켜봅시다. 그는 먼저 휠 허브 중앙 부분을 잘라냈어요. 그 다음 기계로 그 부분을 다듬고 조정했죠. 그리고 아래에 철판을 하나 넣었어요. 해당하는 선과 윤곽을 그렸죠. 그리고 두 개의 원형 철판을 잘라냈어요. 이제 잘라낸 철판을 휠 허브 안쪽 연결 부위에 놓을 수 있어요. 용접으로 밀봉하여 단단히 고정시켰죠. 물론 용접이 견고해진 후에는 용접 부위를 다듬어 매끄럽게 해야 해요. 다듬기를 마친 후에는 한쪽에 두고 사용할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휠 허브를 가져올 수 있죠. 중간 부분을 잘라내고 그것을 뒤집어 다시 용접에 붙일 수 있어요. 용접이 완료된 후에는 바닥 부분에 철판을 다시 용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닥 판넬에 십자가 모양의 두 개의 직선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대나무로 만든 네 개의 사각 파이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각각을 판넬의 네 모서리에 용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작 스토브의 네 개의 직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휠 허브를 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용접합니다. 그리고 맨 위 4층에는 원형 파이프를 하나 더 놓습니다. 표시를 한 후에 해당하는 원형 구멍을 잘라냅니다. 여기가 바로 장작 스토브의 연기 배출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단단히 용접해야 합니다. 용접이 완료된 후에 다시 앞서의 부품들과 조립하여 용접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스토브 몸체가 완성됩니다. 장작 넣는 구멍과 재 떨어지는 구멍, 여기서 젊은이도 잊지 않았습니다. 선을 표시한 후 두 개의 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철블록으로 장작 넣는 구멍과 재 떨어지는 구멍을 완성합니다. 여기서 작성자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비디오 속 작업 세부사항에 주의해서 보세요. 젊은이의 독특한 창의력과 뛰어난 기술,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정말 대단해요. 진정한 고수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숨어있는 법이죠. 복잡한 조작을 거친 후에 전체 화로의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로에 내열성 페인트를 한층 덧칠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용할 때는 안에 장작을 넣고 불을 붙이면 되죠. 불길이 매우 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물을 끓이거나 요리하는 데 사용하면 정말 쉽습니다. 온도계로 측정해보면 표면 온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앉아서 불을 쬐면 분명히 따뜻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화가 만든 장작 화로는 어떤가요? 만점이 10점이라면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시겠어요? 댓글과 메시지는 언제나 환영입니다.